미래세대의 구혜영 선임 연구원과 함께 네. 우리 또 경제 좀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아니 뭐 저희는 잘 지냈는데 우리 구 의원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고. 네. 좋은 소식이 예. 있습니다. 제가 예쁜 쌍둥이를 출산하고 예. 지난주에 복귀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인데 그것도 아들딸 쌍둥이랍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 되는 분들은 네. 다 되나봐요. 되는 분들은 어쩜 그렇게. 아니 그러면 요번에 저기 4인 가족 되셨네. 네. 어, 40만 원 그것도 받는 거예요? 어, 예. 80만 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둘이니까. 와. 와. 그걸로 유모차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승. 네. 네. 자, 우리 구혜영 선임 연구원과 함께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뭐 금융 이쪽으로 또 아, 채권시장. 채권시장 쪽으로 네.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예. 일단 그 지난주에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했습니까? 네. 저는 그 관심도 없었네요. 사실. 당연히 금리 동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안 할 때 뉴스도 별로 안 났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때는 대부분 뭐 시장 참여자들이 그 동결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 끝나자마자 추가 인하 소리들이 스물스물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금통위에서는요 기준금리를 인하를 지금 하냐 안 하냐보다는 네. 한국은행이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의지가 그러니까요. 있냐 그리고 네. 향후에 네. 만약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 네.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있냐 약간 네. 이 두 가지 여지를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는 화답을 했습니다. 일단 네.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한은법 80조 즉 비은행 기관에 대해서도 네.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담보를 받아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자들 선에서 얘기를 잘 하고 있다. 조만간 네.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비은행이라는 게 증권회사를 얘기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네. 증권회사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루트를 네. 이제 한국은행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검토하는 한 것이고요. 지금 실행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근데 아,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주 중에 잘하면 긴급 금통이 이제 회의를 열고 네.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한국은 검토를 너무 오래 해. 헤드는 뭐 그 큰 규모로 뭐 저 네. 양적화나 질적화 하는데 전격적으로 해버리는데 아, 우린 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금통위 위원들 중에서 네 분이 임기가 만료가 돼서요. 네. 아마 이번 네. 주 중에 임시 금통위를 열고 조동철 위원 만기고 뭐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일단 한국은행이 이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갑게 맞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베스트 시나리오 하에서는 네. 0%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베스트 시나리오는 2분기에 일단 현재 코로나 사태가 최악을 좀 지나고 그리고 3분기 네. 정도부터는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좀 재개될 수 있는 선에서는 0%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사실 이 경로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 이것보다 조금 상황이 열악한 환경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있다는 건 이제 한국은행 총재 베스트 시나리오가 안 되고 그 얘기는 연간으로 우리 경제 마이너스 성장한다. 마이너스 가능하다. 이 얘기를 네. 뜻하는 거죠. 네. 만약에 뭐 지금 시장에서 사실 감내하려고 하는 리스크보다 예.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경제가 뭐 더 나아진다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시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감내하려고 하는 리스크보다도 네. 리스크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이 네, 네 저는 뭐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증권회사 지원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대출이죠. 대출을 담보를 해주는 거죠. 근데 네. 어제도 제가 증권회사의 채권 담당하는 임원들 한 두 분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전화를 네. 했는데 초보고 그래요. 아 형님 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담보할 채권이 없어요. 별로 아, 증권회사들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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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갖고 있는 채권이 없대? 네, 담보를 맡길 수 있는 채권이라는 게 우량채만 네. 그러니까 우량한 채권이 저희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돈 빌려준다는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실제로 올해 1분기 때 이제 증권사들이 사실 PF 쪽
이제 ABCP 자금하고요. PF라는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주로 부동산에 대출. 네, 맞습니다. 네. 이쪽에서 사실은 만기가 이제 도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환하는 리스크, 그다음에 네. 뭐 ELS 쪽 자금 필요 몇 번 뭐 이런 것들, 드렸죠, 네, 그런 것들 네. 때문에 단기 자금 조달 시장들이 사실은 좀 어려워지면서 보유하고 있던 회사채들을 이제 증권금융에 많이 이제 맡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거죠. 돈을 빌린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임원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네. 아마 그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채를 일단 많이 맡겨놨다. 그런데 네. 지금 최근에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요.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 받아놓은 물량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단기 조달 시장의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되면 예. 사실은 파킹해놨던 회사채를 가져오고 그것을 그러니까 국채로 전환을 하고 예. 예. 그러면 회사채를 이제 보유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에 담보를 맡길 수 있는 회사채의 여력도 사실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각 증권사마다 북을 다 까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로도 사실 가능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증권사들한테 이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회사채를 담보로 해주겠다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게 지금 은행에서 한국은행에 이제 담보를 맡길 때도요. 사실 지금 회사채는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증권사한테는 좀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전제 조건은 단기 금융 시장이 조금 풀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선순환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선순환이 나타나야 사실상 한국은행이 이번에 만약에 결정하게 될 정책도 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권사가 돈이 급합니까 지금? 예, 급했죠. 예, 지금도 3월 이제, 중순쯤에 네, 굉장히 급했죠. 네, 일단은 뭐 두 가지 자금 측면에서 네. 급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증권사들이 이제 발행한 ELS 측면에서 네. ELS가 보통 주가 지수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이 두 개가 변동성이 커지면 사실 둘 중에 하나라도 변동성이 커지면 네. 이제 마진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금융 지수들이 대부분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진콜을 대응해야 되는 네. 이제 수요가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증권사들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졌었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작년에 사실 작년 재작년 해서 증권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번 것 중에 하나가 IB에서 이제 뭐 ABCP 발행 즉 이제 부동산 관련된 자금들을 건설사에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 채권을 이제 모아서요 풀링을 네.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단기 채권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 그것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네. 하는 걸 ABS라고 하거든요. 네. Asset Backed Security 이게 제일 광의의 개념이에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뭐 MBS도 들어갈 수 네. 있고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지금 구혜영 위원이 말씀하신 ABCP는 뭐냐면 아셋 백드 CP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 담보부 다산 유동화 CP. 그러니까 어음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기죠. 단기. 네. 그죠? 그러니까 어음과 채권은 대체로 발행 형태도 다릅니다만 단기냐 장기냐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어음이 단기고 네, 어음이 채권이 단기고 장기고. 채권이 장기라고 네. 통상 금융시장에 하는데 이 자산을 담보로 하는데 그 자산이 뭐냐 부동산 대출 증권회사가 주선한 네. 부동산 대출을 다시 유동화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거를 다시 풀링이라고 하는데 그 대출들을 모아서 CP로 만들어서 뭐 그 투자처에다 팔아서 대출을 다시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네. 채권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걸 다시 또 그렇죠 돌려갖고. 다시 증권화해서 네. 어딘가가 팔아서 다시 자금 조달해서 네. 또 네. 대출하고 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ABCP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보통 한 3개월짜리예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건설사들한테 대출해준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소위 말해서 빵꾸날 리스크도 크지가 않습니다. 예. 만기도 짧고 빵꾸날 리스크도 작다 보니 네. 사실 투자자들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발행된 자금이 제가 알기로 한 22조 정도 되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1분기 이후 이제 사실상 이제 3월달 이후부터 해서 경제 활동이 거의 대부분 셧다운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대출 해줬던 돈이 사실 빵꾸날 리스크가 사실
커져버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돌질 않는 상황이 되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단기로 투자하는 자금들 그리고 대출 자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증권사들은 사실은 이걸 돌려서 차환을 하고 다시 발행을 하고서 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단기니까 똑같은 걸 다시 누군가 팔아서 계속 리발빙을 해야 되는데 차환 발행, 리발빙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이 차환해야 되는 규모들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이 약간 꼬인 것들이 결국은 이제 증권사들에게 단기 자금이 더 필요하게 만드는 이제 요소가 그래요. 그게 제가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당한다는 뭘 당하셨어요? 제가 여유 자금으로 저는 단기 유동성 관리를 그 단기 전자어음이라 그러냐? 네. 네? 네, 맞습니다. 전단체라고 전단체. 네. 증권회사들이 많이 팔아요. 네. 전단체라고 그게 뭐 3개월짜리도 있고 그냥 매일매일 환매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증권회사 전단체, 전자단기 사채라고 그걸 이제 개인들한테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안에 보면 대부분 ABCP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외형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 이게 대부분 등급이 좋은 ABCP예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건 안전하면서도 2. 몇 퍼센트를 주었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맡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5월 총과 만기가 돼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만기 못 받으실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어제 전화 왔더라고. 어느 증권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아, 만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생각했던 수익률보다 좀 줄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만기도 유예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온 최신 뉴스는 만기는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아,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체감했다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구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증권회사가 뭐 발행을 했어요. 제가 발행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유통하다가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 그럼 이제 그것만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돈을 좀 덜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주 위험해져요? 아니, 지가 어디서 돈을 못 구하면 그건 못 사지. 그런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규모 자체가요. 그러니까 한두 푼 막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 발행된 규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쏠리면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많아요. 뭐 커요. 증권사들 전체 뭐 자본 규모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일 수는 있지만 돈이 단기에 쏠려서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어쨌든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회사채를 담보로 이제 증권사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 시장 즉 이제 CP 시장의 금리를 조금 낮춰주는 쪽으로 작용을 해주면 조금 더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선순환을 이제 기대하는 방향. 그거 말고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될 것 같고 그죠? 네. 네. 그 외에 지금 미국에서는 하일드 채권도 산다. 그렇잖아요. 정책본드도 산다 그러고 뭐 ETF도 뭐 주식도 사라 막 이런 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하는 법 그쪽에도 똑같은 페드 액트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논의가 조금 있었어요 사실. 비클 그러니까 SPB를 만들어서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직매입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핑퐁 게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그러면 저쪽 재무부 미국은 재무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기재부니까 여기서 보증을 해줘라. SPB를 만들어라. 똑같은 논의를 했는데 우리는 진전이 없죠. 사실 그 미국에서 사주는 하이드도요. 예. 그러니까 전체 하이드를 다 사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난 3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신용등급이 원래 투자등급이었다가 하이드로 강등된 폴른 엔젤이라는 폴른 엔젤스로 이제 된 애들까지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이제 회사채를 사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국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입할 의지를 보였었고 실제로 지난주 금통위 당일에도요. 예. 추가적으로 국채를 매입할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회사채 에 대해서는 이제 유지열 총재도 발언을 한 게 요거는 좀 사실은 관련 법상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고 기재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사면 좋은 거랑 안 좋은 건 뭐예요? 사주면 좋은 사주면 좋은 거는 일단 유통 시장에 대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측면이 이제 투자 시장 투자자들한테는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안도감. 유동성도 제공이 되고 시장 투자자들한테 투자 심리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네. 이제 나쁜 것은 한국은행이 사실은 그러면 그 신용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대안이 있는가라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도 네. 망가질 수 있는 네. 상황으로 갈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중요한 결정이긴 네, 하죠.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하는법 80조를 통해서 네. 이제 일단 증권사들에게 회사채를 담보, 사실 회사채를 담보로 하는 것도 아까 되게 의미 있는. 좋은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예. 했는데 그렇게 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일단은 창구를 열어주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국채를 지금 시장에서 계속 매입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유동성 측면에서는 최소한 금융기관들이 이런 자산들의 가격 변동에 의해서 금융기관의 자산이 부실해지는 가능성들은 좀 낮아지게 해준 것 같고요. 만약 이러한 리스크가 정말 장기화돼서 정말 최악의 경로로 간다라고 네. 했을 때는 뭐 회사채까지도 매입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결정이 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하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코멘트만으로도 시장이 안정되면 그게 베스트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실제는 안 사더라도 나 이거 할 수도 있어.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팔지 말고 기다리자. 네, 뭐 이런 상황. 네. 이건 내가 살 테니까 줄래?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네. 사실 정말 정 너무 힘들면 뒤에 내가 있어. 약간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시장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그렇죠. 백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베스트는 사실 이러한 경로가 필요 없이 경제활동이 경제 빨리 좋아지고. 재개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캐시플로우가 다시 선순환을 보이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일단 뭐 현재로서는 그런 이제 시그널들도 지난주에 보여줬던 한국은행의 시그널도 충분히 좀 의미 있었다라고 좀 생각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전에 없이 좀 강한 자세가 나온 강한 네. 스탠스가 나온다라는 거에 평가는 할 수 있는데 네. 지난주에서 미 연준의 발표를 뚝 들으니까 네. 야 우리는 아직도 멀었네. 참 대단하다 느낀 게요. 그쵸? 제가 목요일에 금통위 보고서를 쓰고 예. 이제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예. 걸 확인했다 이렇게 예. 코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뭐 그다음 날 2.3조 규모의 대규모 이제 부양책 예. 발표가 되면서 아. 진짜 연준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서 사실은 정말 이만큼의 자금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리스크가 확산되는 경로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논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연준에서의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자산을 직접 매입해서 내가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업에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간에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산에 대해 해서 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매입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현재 발생한 이제 소위 말해서 신용 경색이나 또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불거져서 이것을 대응하려고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보이니 이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좀 가드를 쳐주자. 그래서 뒤에 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연준의 스케일과 또 이제 자신감에 네, 대단하다 느꼈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합니까? 일본이나 뭐 일본은 이미 주식도 사고 있어요. 오래됐어. 네, 일본은 사실은 이 양적완화라고 하는 원조국가, 제도를 도입한 뭐. 것도 원조국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입하는 자산들 그럼, 중에 보면 리츠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ETF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매입하는 자산이 상당히 다양하다. 네. 에쿼티 시장에 충분히 이제 개입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점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일본화 되어 가는 것 같은데 BOJ화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매입 자산의 대상도 채권에서 에쿼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도 그래서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반은 발을 걸쳤죠. 네. ETF가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초 자산은 뭐 채권이라 하나 어쨌든 우리가 거래하는 형태는 주식의 형태로 거래하고 있으니 그걸 이제 연준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네. 채권의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한 ETF를 매입을 그러니까 하겠다. 한 반은 그렇습니다. 튀겼네. 그러니까 이름은 채권인데. 네. 아니, 본질은 이름은, 채권인데 네. 껍데기는 주식으로 되는 한 거니까. 네. 아니, 그럼 뭐 주식도 사시죠. 아니, 그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네.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연준 멤버들도 참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자기네들끼리 맥주 마시면 하지 않겠나. 원래 중앙은행은 그러려고 만드는 중앙은행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발권력을 동원을 해서 네. 시장의 통화의 이제 유동성을 조절을 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 조절하는 게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고 최종 목표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그 목표가 조금 이제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산 시장에 대한 개입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저 현재에 대한 분석을 하셨고 우리 구 의원을 오랜만에 또 좋은 소식과 함께 모셨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제 네. 지금 미래를 한참 생각하실 네. 상황이시죠? 네. 네? 그렇죠? 네.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네,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네. 대한 예측을 좀 들어보십시다. 일단 저희 이제 하우스에서 네. 어제였죠. 어제 저희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께서 경기의 경로,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경로에 대해서 V자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코로나 V자 사태가 형이 아니라 철회를 하셨다고요? 조금 표현이 조금 네, 의미가 강하긴 한데요. 예. 이제 기존에 코로나 사태가 번지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불확실성이 확대됐을 때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네. 경기가 갈 수 있는 경로를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2분기를 바닥으로 급격하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네. 해서 이제 V자 반등을 얘기를 했었고 예. 두 번째 시나리오는 2분기가 바닥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복하는 속도는 조금 점진적일 거다. 그래서 경기가 좀 U자로 반등할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고 네. 세 번째는 회복이 없다. 그래서 네. L자 이제 경로.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설령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가 된다고 네. 하더라도 그 회복의 수준은 좀 미미할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경로를 이제 점검을 했었어요. 다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전제 조건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속도 그리고 네. 이것에 대해서 경제활동이 언제 재개될 거냐라는 부분이 네. 사실 그렇죠. 어떤 경제학자들도 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 추정을 할 수도 없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어느 쪽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을 거냐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이코노미스트 분도 V자 반등은 조금은 어려운 경로로 가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다시 얘기하면 U자나 또는 L자까지는 사실 고려하진 않지만 네. U자가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거예요. 주가를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경기가요. 네. 네. 이제 그러면 경기가 U자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 기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지금보다 사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낮아지는 경로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값이 많이 오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가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채권 시장도 사실은 조금 고민이 깊은 것이 채권이 크게 보면 똑같은 채권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거든요. 네. 또 회사채 내에서는 투자 등급이 있고 투기 등급이 있고요. 네. 이 세 가지 시장이 지금 다 각각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채 시장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나빠졌고요. 예. 그중에서 사실 투자 등급이 투기 등급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선호가 되겠지만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강등될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높게 좀 우려가 되고 있어요. 즉 지금은 투자 등급이지만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투기 등급으로 내려갈 애들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되면 또는 경기가 회복이, 경기 회복이 이렇게 그렇죠. 지연된다면 네. 그렇게 보면 지금 회사채에서 투자 등급 시장도 투자 심리가 그다지 좋진 않거든요. 네. 국채 시장에서도요. 이제 경기가 불확실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채를 전반적으로 선호하게는 만들지만 지금 단기채하고 지금 만기가 짧은 채권하고 만기가 긴 채권에 대해서 가격이 또 어떻게 조금 돼요? 다릅니다. 지금 국채 기준으로 국고채 3년 금리가 어제 종가가 대략 한 0.99% 정도였고요. 네, 네. 그리고 국채 10년 금리가 1.46% 정도입니다. 그래서 50bp 정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채권 시장에서 하는 게 스티프닝 네. 상태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장기와 단기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 3월 제 기억이 22일인가요? 그때가 네. 57bp 정도까지 벌어졌다가 이게 지금 그래도 50bp 정도니까 네. 조금 좁아지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면 지난해는 거의 붙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지금 스티프닝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이제 투자 심리들이 경기가 나빠질 거 생각하면 사실 장기채를 사는 게 그렇죠. 맞거든요. 긴 채권 사는 게 훨씬 더 많이 먹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리스크가 있다 거니까. 보니까 네. 그러면 장기채들에 대한 발행도 늘어나지 않겠냐. 경기가 나빠지는 거에 의한 이제 플러스 채권 시에서는 플러스거든요. 플러스 효과와 그리고 발행이 늘어나서 발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효과 중에 어느 쪽이 더 클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어느 쪽도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급은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장기 그렇죠. 네. 그래서 장기 쪽으로 투자를 이렇게 경기 경로를 감안을 해서 늘리기도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채권 운용력들이 대부분 이제 만기가 짧은 채권들 지표물 중심들 해서 네. 만기가 좀 짧은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채권 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다. 국채 안에서도 약간 선호도가 조금 갈리는 것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 좀 질문 좀 할게요.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 이제 지표 채권이라고 네. 하는 게 3년, 10년을 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단기 채권을 3년을 보고 네. 장기 채권 10년을 보는데 이 두 채권의 금리 차가 벌어진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평상시로 따지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네, 올 것 같네. 좋은 시그널. 네, 좋은 시간이죠. 네, 경기 성장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데 이게 두 개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네. 지금 말씀하신 수급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정부가 재정을 더 쓰기 위해서는 장기채를 조달하니까 네. 10년짜리 채권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증권 시장의 모든 재료에 수급이 우선한다는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한국의 재정 한국의 신뢰도 한국의 크레딧이 훼손될 경우에는 네.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본질 가치도 장담할 수 없을 수도 있겠네. 경기가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면 그 센치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까지 이제 감영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센티멘트도 사실은 아예 배제는 할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부의 뭐 재정 건전성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훼손될 만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워낙 뭐 GDP 대비 정부 부채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해서 예. 사실 이 재정적 여력에 대해서는 예. 아직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다만 지금처럼 계속 재정을 부어서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네.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예. 발행 부담이 이제 목까지 차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예. 이제 추경을 통해서 계속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2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예. 2차 추경에서는 다행히 이제 예. 기존에 있던 이제 재원들을 활용을 해서 네. 적자 국채 발행까지는 안 가겠다라고 아하. 얘기를 해줘서 다행히 그래서 장기 국채 상승 세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런데 예. 뭐 지금 뭐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뭐 3차 추경 이런 예. 얘기도 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U자 경기 경로가 아니라 예. 이것 또한 만약에 지연될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하면 사실 추경은 더 부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장기 채권 쪽에서는 또 공급 확대에 대한 부담이 또 형성될 수가 그렇군요. 있고, 네. 그래서 예, 지금 그래서 채권 시장 내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장기 쪽보다, 그러니까 회사채보다는 당연히 국채가 선호될 것이고요. 국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만기 짧은 채권들을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좀 전망을 하자면 일단 단기 쪽 뭐 국고채 3년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된다. 즉 2분기 지표가 지금 예상도 나쁘지만 예상보다 더 나쁜 경로로 간다라고 하면 추가 금리 인하 그리고 국고채 금리가 지금보다 대략 한 20, 30bp 정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하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그 정도 상황이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고 네. 공급 확대에 대한 위험도 생길 수가 있어서 장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속도가 좀 완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3년하고 10년하고의 커브로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벌어지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브가 스티프닝 된다. 즉 장단기의 금리차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경기에 좋은 시그널로 작용을 할 것이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렇게 뭐 주식시장의 센티멘트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기여할 정도의 재료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 때문에 주식 위험자산을 네. 사는 거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네,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은 구혜용 위원 전망이 맞다면 혹시 예금 형태의 돈을 묶어놓는 금융자산을 할 때는 비교적 긴 만기를 갖지 마시고 조금 짧은 상품을 네. 하시는 게 좋고 네. 반대로 기업이나 가게에서 대출을 만약에 받으시려고 하면 지금 이 전망이 맞다면 비교적 긴 만기 구조의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장기에 관련해서는 픽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나중에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장기적으로는 장기 대출인 뭐 이런 거죠. 물론 이제 대출에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요인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나마 금리의 전망은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아마 내용이 약간은 좀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이 네. 좀 많으신 모양입니다. 그래도 뭐 계속 그래. 들으시면 네.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어느샌가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이해가 아마 되는 날이 오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공부 잘하는 친구들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고등학교 영어 수학 국어를 배우다가 간헐적으로 고3 책을 잠깐 볼 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시간도 가끔 필요해요.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우리 증시에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현재 뭐 금리 상황 이런 것들은. 뭐 현재의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을 감안을 하면 네. 바닥을 완전히 봤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특히 뭐 사실 3월 중순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가고 했을 때는 네. 사실 이제는 뭐 상대적인 뭐 가격 수준을 봤을 때도 투자 네. 메리트가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많이 네. 나왔었지만 네. 지금 1,400에서 다시 이제 회복을 많이 했잖아요. 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케이. 추가적으로 증시 쪽으로 이제 좋은 센티멘트로 이동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이 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보여야 되고 캐시플로우가 흐르는 것들이 네. 좀 보여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해 주신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 가져와 주신 네. 우리 미래에셋 대우에 근데 미래에셋 대우 주주신데 몇 년째 들고 있는데 지금 반토막 났다고 화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네. 사과하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미래에셋만 빠진 건 아니고 다 빠졌으니까 뭐. 네, 그래요. 네. 네 미래에셋 대우에 우리 구혜용 선임 연구원님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고요. 또 앞으로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